크기는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보통 3m, 6m가 주인데 네네네. 저희가 일부러 최대로 늘려가지고 네. 6m 65로 전체 우레탄을 하부까지 해서 다 쏘았고요. 우레탄 도전? 네네네. 저희가 농막같이 네. 아연제를 다 거의 썼고요. 아... 그 다음에 BSR 신받는 부분은 4.5T 잔내를 썼고요. 네, 창호는 이중창인가요? 아니죠. 삼중창이고요. 삼중유리. 거의. 아, 방음이 확실히 되네요. 이 모델로. 이 정도면 엄청 되는 거죠, 지금도. 밖에서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데. 네네네. 창, 창, 창. 네, 이쪽에도 창. 아. 이, 사실 이 창값만 해도 네네. 일반 컨테이너 값입니다. 어쨌든 오늘 또 촬영 오셨고 이 다섯 대 한해서 네. 100만원 정도 DC에서 네. 나갈 수 있도록 네. 또 우리 미니멀 그 피디님 오셨으니까 아, 특별히 한번 심을 써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남 아산시 음봉소재에 위치한 가나다라 정하우징 본사에 한 두 달 만에 방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나다라 정하우징은 실속권, 실속 다락형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면서 꾸준히 월 100대 이상 판매고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가나다라 정하우징표 콘테이너형 농막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본사에 지금 전시장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전면에 보이는 모델입니다. 현재 이 모델은 3 곱하기 6.6 사이즈로 제작이 되면서 기존의 실속형 농막보다 조금 더 고급 소재 그리고 단열을 보강을 해서 기자태마다 까다로운 농막 규정 때문에 농막 설치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실내의 인테리어는 다양한 색상으로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가나다 정하우징 대표자님을 만나뵙고 자세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니멀하우스와 가나다라 정하우징 아우, 오랜만에 방문드렸습니다. 두 달 된 것 같네요. 아,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열심히 신제품 준비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번에 드디어 컨테이너 네. 농막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 네. 이게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데. 네. 요즘 지자체 네. 규정이 좀 까다로워져서 네네. 컨테이너형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많아졌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반 농막도 많이 나가는데 네. 아까 PD님 말씀대로 네네네. 컨테이너만 되는 데가 좀씩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네네. 네. 크기는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보통 3m, 6m가 주인데 네네네. 저희가 일부러 최대로 늘려가지고 네. 6m 65로. 6m 65로? 네네네. 최대폭으로. 아. 네네. 네.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춥다, 여름에 네. 덥다, 뭐 네. 이런 선입견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단열 보강 됐었겠죠? 아, 저희가 이번에는 전체 우레탄을 하부까지 해서 다 쏘았고요. 우레탄 도전? 네네네. 아. 뭐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주택도 많이 해상용 주택 짓잖아요. 네네네. 그런 단열 수준으로 네. 끌어올려서 창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1등급에서 1.5등급? 네. 그 사이에 제품을 적용했고요. 네. 실속형 모델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더 네. 업을 많이 시켰죠. 네. 네. 그러니까요. 모델이 네.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5가지 제품이 있는데 네. 사실 외형은 다 같고요. 내부만 약간 도배나 이런 거면 약간 변형이 있고 아, 색상이 네, 색 네. 외형은 다 같습니다. 네, 같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사무실동 앞에 네, 네. 총 3채가 있고요. 네. 공장동에 2채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일단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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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모델의 네, 네. 측면. 네. 여기가 화장실과 네, 화장실하고 네. 싱크대 부분. 싱크대. 네, 네, 네.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처마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직접적으로 데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처마를 좀 해, 미니 처마를 좀 해줬고요. 네. 네. 여기 후주 돼 있고요. 네, 후주 돼 있고. 네, 후주도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바닥 프레임은 어떻게 제작이 될까요? 아, 바닥 프레임은 저희가 농막 같이 네. 아연제를 다 거의 썼고요. 아. 그 다음에 BSR 신받는 부분은 네. 4.5T 잔넬을 썼고요. 4.5T 잔넬로 이용해서? 네네네네. 탄탄하게 제작이 되셨네요. 아주 탄탄하죠. 아주 탄탄하게. 네네네. 네.
정문 보겠습니다. 네네. 출입문이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네. 배치가 됐는데요. 네네네. 전자도어락이 기본입니까? 네, 기본 장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현관문이 네네.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현관문이고요. 그 기본 농막에. 네네. 그래서 하이바글라스로 제작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래서 눈이나 햇빛, 뭐 비, 뭐 자외선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문이고요. 네. 내부에는 우레탄 발포. 네네. 고 우레탄 발포가 돼 있어가지고 네. 단열이 너무 좋습니다. 단열이 너무 좋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중앙에는 창문 네. 배치돼 있는데요. 네. 창문은 이중창인가요? 아니죠, 삼중창이고요. 삼중 유리. 거의 원래는 1등급이었는데 네네네. 이 시험 규격이 바뀌어가지고 네. 한 대략 1.2등급 정도 된답니다. 1.2등급의 창문으로. 네네네. 네, 방충망 포함해서. 방충망은 하이바글라스 방충망이라고 해서. 네. 아주 미세해서. 아주 미세하네요. 그렇죠. 일반 수대망 중망보다도 훨씬 나은 거래요. 아, 그렇습니까? 듣기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거의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네. 뭐, 날파리가 들어가지를 못하죠. 네.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창문이, 네. 이제 대창들을 대부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창을 하게 되면은 좀 단열이 조금 뺏기는 경우도 있긴 있죠. 아무래도 네. 창이 벽체보다는 좀 단열이. 네, 그렇죠. 좀 약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럴 수 있죠. 네. 대창을 하게 되면 개방감은 좋으나 그렇죠. 겨울에 단열이 조금 네네네. 미흡하다는 부분. 네네. 그래서 이 정도 창문이면 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개방감이 있고요. 네네. 특별히 우리가 데크를 만들어서 뭐 그런 용도가 아니면은 이런 창 정도 하면 아늑하고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잠도 잘 올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대창보다는 표준 창문.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좌측을 여기서 못 보니까 이 모델 가지고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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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에 또 창문이 하나 또 나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내부에서 답답하지 않게 네. 조금 이따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개방감이 좋고요. 네. 창문을 저희가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아, 창문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닫히는 네, 맞습니다. 열고 닫는 그런 네네. 창문에 방충망이 포함돼서 네네. 제작이 되었고요. 잔내를 이용해서 네. 제작이 됐습니다. 이게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표님? 높이는 바닥부터 위에까지 대략 한 2600? 2600? 네네네. 네, 2600에 전고로 제작이 됐고요. 안착을 할 때 네. 지게차랑 지게차 크레인 다 되겠고요. 네, 지게차도 되고 네네네. 크레인도 되고요. 네.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모델. 네. 근데 대표님 여기 네. 픽스창 만들어주셨네요. 네네네. 미관적으로 보기 좋고 예. 그 다음에 내부에서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아. 창문을 하나 픽스창으로 넣어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픽스창이 포함이 된 모델입니다. 네네네. 네. 여기 후면에도 네, 맞바람 칠 수 있는 환기창문 되어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화장실에 네. 후두. 네, 후두에 네. 네.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오수 네. 폐수 네네 맞습니다. 네, 시설돼 있고 그다음에 네. 열선 처리가 기본적으로 되겠죠. 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선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수도 배관에 네, 열선, 사실 열선은 네. 활용을 잘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비상용으로. 비상용으로 혹시라도 배관 라인이 얼었을 때 네. 콘센트 꽂아 가지고 한 30분이면 녹더라고요. 아. 네,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에는 네. 대부분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물을 빼고 하루 하시는 게 좋고 네, 절수를 해서 완전히 네. 잠그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농막은 여기서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컨테이너 농막은 네.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대표님 이 네. 외관의 색상, 네네네. 이 색상이 오늘 단일 색상 같은데 맞습니다. 이 색상은 조금 바꿀 수도 있나요?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색상을 네. 그 컨테이너에 다 적용을 해봤는데 네. 이 청계화석이 뭐 흐러지도 않고. 네네네. 저희가 조색을 해가지고 좀 가격은 나가지만 아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일단 네네. 찾고 기본적인 농막 색깔은 기본적으로 회색이죠. 네, 기본적인 네네. 진해색 같은 네네. 색깔인데 네네. 좀 심플하게 그렇죠, 색깔을 그렇죠. 바꿔서 네. 조색을 해서 이번에 네. 도장을 한 네, 그런 모델입니다. 네네. 대표님 실내 궁금한데요. 아 실내 그럴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대표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네. 네, 실내가 아늑하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바깥에 보면 네. 지금 6차선 대로 네. 아, 산업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이 방음이 확실히 되네요, 이 모델도. 이 정도면 엄청 되는 거죠, 지금도. 밖에서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데. 네네네. 네네. 네, 그 정도로 방음 처리가 됐다는 거는 단열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레탄을 쐈기 때문에 네네. 연질이니까 연질 우레탄이죠. 기본은 다 연질로 다 들어가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외부에는 철판 1.2T를 사용했고요. 네.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일반 다루개, 보통 다루개를 많이 쓰는데, 네네네. 저희는 목주주택 짓는 구주제로 다, 일을 했고요. 네. 구주제로 일을 했고, 친환경 합판 8mm를 대고, 아. 석고를 치고, 네. 또 이제 이게 또 인테리어 몰딩을 했고,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아. 단열이나, 네. 어느 부위에 피스를 박아도 네. 다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네. 벽면에 벽걸이 에어컨 달아도 되고요. 그렇죠. TV 달아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브라켓이 설치가 네.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실내의 디자인, 실내의 네. 인테리어가 이번에 네. 확실하게 심플하게 네, 네. 아, 기본형 실속형보다 더 예쁘게 제작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5대 10채 가까이를 네. 저희가 좀 실패를 보면서 아. 꾸준히 해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와, 이것도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닌데 네. 이 다음 거가 최종적으로 좀 세팅이 될 거고요. 네. 이거는 오시는 분들 한해서 네. 좀 DC를 해서 아. 이것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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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원래 1,300만 원에 네. 저희가 이걸 출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 어쨌든 오늘 또 촬영 오셨고 이 다섯 대 한해서 네. 100만 원 정도 DC에서 네. 1,200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신제품인데 네네네. 네, 100만 원 할인해서 다섯 대 한정으로 네네네. 1,200만 원에 네.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네. 벽체 마감은 요거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합지 광폭 도배고요. 네. 뭐 실크 해도 되는데 네네. 농막에 실크까지 갈까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색상이 다양하죠. 저희가 그래서 다섯 가지를 네. 테스트 삼아서 지금 해놔서 네. 아마 오늘 아마 촬영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네.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 모델이 첫 번째 모델입니다. 네네. 지금 다섯 가지 모델이 네네. 다 각각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네. 네. 후면에는 포인트로 청색이 네네. 들어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청색. 그리고 이렇게 픽스창이 있으니까 확실히 네. 개방감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이 조그마한 공간에 네. 창이 벌써 하나, 좀 그래도 대창. 네. 창. 네, 이쪽에도 창문. 아. 사실 이 창값만 해도 네네. 일반 컨테이너 값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일반 컨테이너 값. 아, 그리고 위에 포인트 조명을 주셨고요. 네, 일단 뭐 컨테이너지만 네. 그래도 분위기를 좀 살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포인트 조명도 주셨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대쪽 이렇게 보면 네. 아, 화이트 색상에 네. 싱크대도 실수형보다 확실히 그렇죠. 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일단 네. 내부가 예쁘다 보니 네네네. 너무 예쁘다 보니 이거 뭐 그냥 일반 스댄 기본형 할 수가 없어서 아. 저희가 좀 사양을 좀 높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싱크대 벽 쪽에 네. 보통 타일우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면 타일 벽지나 이렇게 네, 하죠. 사실 네. 이 자체는 타일보다는 더 비싸요. 페트보드가. 페트보드로 하신 거예요? 네. 아. 페트보드로 했는데 뭐 때타더라도 비누칠해서 네. 그냥 닦으면 깨끗이 지워지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됐고요. 네, 네. 상부장과 하부장 네, 네. 네 화이트 색상의 네. 하이그로시로 네, 네. 네,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인조 대리석과 네, 하이라이트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하이라이트 2구짜리 들어갔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페트보드까지 이용해서 네.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이 됐고요. 네. 이번에 화장실 출입문도 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출입문은 같은 건데요, 사실. 네. 네. 뭐 약간 뭐 표면제만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아. 출입문은 같습니다. 아, 같습니까? 네네네. 열어봐 보시면은. 열면. 네. 일단은 뭐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건데. 네. 어쨌든 온수기는 저희가 기본으로 30을 해드리는데. 네. 원하시면은 50까지도 가능해요. 네, 50에서도 가능하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50대를 달게 네. 되면. 네네. 저희가 환풍기도 네. 이번에는. 네. 기본형인데도 환풍기를 달았고요, 벽에. 네, 여기 환풍기. 네, 네, 네. 네. 그리고 편백으로 네, 천장은 마감 했고. 되셨고요. 요거는 뭐 저희가 편백할 수도 있고, 네. 리빙 우드로 대체할 수도 있고. 네, 전체 다 리빙 우드로도 가능하고요. 네, 네. 네. 뭐 상황에 따라 저희가 할 건데, 요거는 뭐
그 선택사항 부분이 아니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좌변기와 네. 세면대를 두셨고요. 대면 네. 실속형 모델과 비슷한 네. 그런 그렇죠. 네, 구조인데 네. 약간 좀 커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고 본 거는 지금 환풍기 하나 시설한 거.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된 3 곱하기 6 사이즈가 아닌 3 곱하기 6.6 사이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화이트 색상과 좌측으로는 약간 그레이 색상, 네네. 그다음에 청색 색상을 가미한 네. 그런 네네. 모델이고요. 네네. 여기에 콘센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에어컨 달게끔. 네, 에어컨을 네. 달게끔 콘센트 만들어 주셨고요. 네. 다른 색상 모델이 있죠, 대표님? 와, 많이 있죠. 다섯 개나 네. 있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은 다른 색상 모델 한번 보러 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이렇게 대표님 순간 이동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청색 계통을 전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청색으로 저는 부담스러워서 네. 뺄까 넣을까 했는데 네네. 청색으로 도배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 색상 가서는 좀 네. 여름엔 괜찮지 모르겠지만 네네. 겨울에 약간 그렇죠.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네. 이 색상도 상당히 좀 잘 나왔다. 그렇죠. 네. 전체적인 청색. 네네네. 네. 안정감이 너무 들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안정감이 드는 올 청색 계통의 네. 모델도 있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은 또 다른 색상이죠. 그럴까요? 네. 그럼 다음 주 네.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네. 대표님, 여기는 네. 아이보리 색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흰색과 좀 또 다른데요?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밝으면서도 네. 좀 고급감이 많이 들고요. 네. 네. 지금 세 번째 모델인데요. 네, 네. 이 세 번째 모델 또 믹스를 해서 또 제작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 실내, 난방은 어떻게 지금 제작이 됩니까? 저희가 기본으로는 전기 온돌 판넬에 모노륨. 네. 네. 전기 온돌 판넬에 모노륨 네. 장판이고요. 네, 네. 네. 다른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필름 난방도 가능하고 네. 필름의 강화마루도 가능한데 네. 이 강화마루는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네. 물에 좀 취약하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가능하면은 모노룸으로 좀 시설을 네. 권해드리고요. 네. 정이 이제 강화마루를 해달라면 해드리고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난방 설비는 제작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모델 오늘 네. 다 보여드립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섯 가지 모델은 100만 원 프로모션으로 네, 네, 네. 바로 구매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네, 네, 그러면 네. 대표님 네 번째 모델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대표님 이렇게 네 번째 모델입니다. 네. 네 번째 모델은 아까 보셨던 청색과 또 다른 네. 또 색깔입니다. 네, 네, 네. 약간 연한 색깔인데요. 네. 색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사실 몰딩들하고 네. 천정 배색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저는 아까보다 네. 약간 연하면서 네네네. 네. 부드럽고 겨울에도 가능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예,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인데요. 아마 이 모델이 제일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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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도 이 모델이 제일 무난한 그런 색깔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네. 취향마다 다르니까요. 맞아요. 네. 다섯 가지 중에서 네. 믹스도 가능하고요. 네네, 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네.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네. 해서 하늘색 계통 색상과 비슷한 그런 네. 색상. 네. 겨울과 여름에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색상으로 네. 제작된 네 번째 모델. 네. 다섯 번째 모델도 있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모델 한번 보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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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드디어 다섯 번째 모델인데요. 네네. 이 모델도 예쁩니다. 네. 예쁘네요. 제가 네. 어떤 색상인가요? 이게 다크 그레이 같고요. 좀 진한. 네. 네. 제가 사실 도배를 잘 원래 선정을 다 못 하는데 이분은 다섯 대를 다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색상, 화이트 색상, 네네. 베이지 색상, 청색 계통, 네네. 그다음에 야한 하늘색 계통. 네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모델을 네. 본사 오면은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현재는 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네. 100만 원을 DC에서 나가게 되면은 네.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양해를 해주시면은 네. 제가 새로운 샘플을 갖다 놓고 네. 좀 가져가셨으면은 감사하겠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다섯 대 한정은 네. 1200만 원에 구매가 네. 가능한 모델이고요. 네. 부가세는 별도로 진행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3 곱하기 6.6 사이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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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을 확실하게 보강했기 때문에 네. 이번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열로 따지면 뭐 일반 네. 주택 이상이다 보면 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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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된 새로운 컨테이너형 농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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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표님 새로운 모델 또 개발 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떤 네. 모델일까요? 일단 저희가 100대 한정 네. 기획 상품이고요. 아... 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금액대 네. 퀄리티 뭐 이거 모든 면에서 아마 100대만 딱 나갈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거 사실 이런 금액에 출고하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겨울이고 저희가 또 이제 처음으로 이런 큰 이벤트를 한번 하는 것 같아서 아, 가격을 확 낮추고 네. 또 우리 미니멀 그 피디님 오셨으니까 아, 특별히 한번 심을 써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컨테이너형 농막 네. 정화우징에서 야심차게 새롭게 준비한 네. 모델 네.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 편에는 새로 개발된 네. 100대 한정으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네. 네. 새로운 모델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razy one here now sends you